영화도 보고 LCK도 복습하고 영어도 배우는 의외로 유익한 콘텐츠. 범현아 밥 먹어라 하고 엄마가 방문을 열어도 급하게 알트탭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볼쌤과 정현쌤의 레어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LCK 중계에서 나온 표현을 가르쳐주는 Call of the Week. 지난주 프레드 프리언 대 젠지 경기를 한번 다시 볼까요? That he could be under fire, and this is really impressive. This is a player that got caught out in the top lane so many times. He is playing pretty chill. He's playing pretty chill. 모건이 라인 안쪽에서 플레이하는 걸 보고 칠하게 플레이한다고 말하죠. 칠, 아주 재미있는 단어예요. 원래 쌀쌀한, 차가운, 냉기, 오한 이런 뜻인데 이럴 때 여유롭다, 느긋하다는 뜻이에요. Chilly winter morning은 쌀쌀한 겨울 아침이지만 I'm just chilling at home은 나 그냥 집에서 쉬는 중입니다. 완전 다른 느낌이죠. Hey, don't worry. Just chill. 야, 괜찮아. 진정해. 침착해. 여유롭게 해. Relax처럼 쓸 수 있고요. Lol Park is so chill tonight. 조용한 mood 설명할 수도 있어요. He's playing pretty chill. 여유롭다는 chill이었습니다. 협곡에서 자주 쓰는 단어나 표현을 딥하게 파고드는 Rolling in the Deep. LCK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죠. CC기가 예술로 들어갔다. 이 팀은 CC 지옥이다. 여기서 CC가 뭘 말하는지는 플레이하는 사람도 알고 또 보는 사람도 알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게임에서의 CC기, CC 스킬은 바로 Crowd Control, 군중 제어라는 뜻입니다. 내가 스킬을 썼을 때 상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행동을 제어하고 행동에 제한을 둔다는 의미로 Crowd, 사람들, 군중, 무리, 그리고 Control, 지배, 제어, 조절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CC는 일상생활 중에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두 문자어 중 하나인데요. 크리템님, 그 이메일 저한테도 CC 좀 걸어주세요. 할 때의 Carbon Copy, 복사본, 참조. 유튜브에 있는 CC 버튼은 Closed Caption, 자막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선 CC가 캠퍼스 커플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까지 군중 제어 스킬을 뜻하는 Crowd Control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롤 챔피언 대사로 영어를 배우는 Champion Says. 오늘의 주인공은 League of Legends 공식 커플 자야와 라칸입니다. 협곡으로 데이트 가는 자야와 라칸. 두 챔피언은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가 자야가 라칸한테 물어봐요. Where do we go? Wherever our hearts desire. Where do we go? 우리 어디 가? Wherever our hearts desire. 마음 느끼는 곳이면 어디든. Wherever, 어디에나 어디든 이란 뜻인데요. 친구가 너 라인 어디 갈래? 물어봤을 때 Wherever. 이렇게 대답하면 아무데나, 어느 라인이든 상관없어. 이런 뜻이에요. Heart, 마음. Desire, 바라다, 갈망하다. 두 단어 합쳐져서 마음 가는 대로, 마음 느끼는 대로 라는 뜻이에요. 레헨 선수가 지난번에 갑자기 시니스트 픽해서 모두 놀랐죠. 아직도 3이나 보면은 마오카이 서폿이랑 혹시... He definitely picked whatever his heart desired. 마음 가는 대로 시니스트 픽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롤 플레이할 때는 꼭 팀원들과 잘 이야기하고 픽해야 돼요. 게임도 보고 영어도 배우는 울프쌤과 정현쌤의 레알 클래스. 오늘은 chill, crowd control, wherever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